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비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을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즉시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즉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악한자가 발을 붙일 수 없고 선한 자들만 있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은 자신이 스스로 선한 자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당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의도를 무시한 채 아버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듭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의 대응에 공감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의로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고요. 그 아들의 행동에 공감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의 삶을 들춰보면 악한 모습이 줄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역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은 분명 악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거부한 왕의 자리를 자식인 그가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외가 친척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장행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즉시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왕위에 올랐고, 이스라엘을 3년씩이나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가 왕이 된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왕이 될 자격과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자리는 고통이에요. 멸망을 앞당기는 화약이 되는 거죠.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보다 미리 판단하지 않고 앞서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셨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가르셨어요 반역을 꾀하게 하신 거죠. 영원할 것 같던 아비멜렉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절이죠. 이는 여로 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비멜렉만 악한 자일까요?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권력을 얻고자 했던 세겜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는 여러 바을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파악한 일을 갚대 그들을 죽어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손을로 들어와 그들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다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 왕이 된, 되고자 했던, 그리고 명문가를 이루겠다고 했던 그 세겜 사람들, 그들에게 그 악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잠시 승리하는 것 같으나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름므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악한 자의 득세를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악한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의 득세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악한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시고. 이제는 참으로 나 자신을 진실과 의로움의 잣대로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반듯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고옵소서.